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 시작합니다. 저희들 오늘은 원고 없이 세상 돌아가는 정치판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참 여러가지 일들이 왜 요즘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뭘로 보고 이렇게 하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며칠 전부터 드디어 한국당은 이제 장려투쟁을 본격화해버렸고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완전히 민주당의 2, 3, 4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 참 헷갈리는 말들이 요즘 많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또 거기에 사보임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등장하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거법에 대해서 보면 연동제라고 나오는데요. 심상정 의원이 지난번에 이건 국민이 알 필요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계산법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을 몇 가지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질문을 받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패스트트랙은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국회가 공전상태가 진행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이것을 국민께서는 이 여야가 무조건 싸우고 있다는 꼴불견 같은 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국회는 싸워야 됩니다.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싸우느냐,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싸우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공전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정말 국민들이 생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을 지연시키다 보면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하자. 결론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말이죠. 국민 여론들을 등에 업고 여권이 생각하는 패턴대로 그냥 막 끌고 가버릴 수 있는 법이 또 이 패스트트랙의 함정입니다. 자, 여기에 이번에 그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민주당 2, 3, 4중대가 되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을 여기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것이 이제 공수처법이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이고,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다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사당이 야합을 하느냐. 자, 이건 뭐 결론은 그겁니다. 각자 당이 살아남기 위한, 각자가 당을 살아남기 위한 뭐 꼼수를 부리는 거죠. 자, 보세요. 공수처는 민주당에서 가장 목숨을 걸고 해내야 될 걸 말아먹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겁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저도 손학규를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그나마도 이끌어갈 지도자급에 제가 포함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습니다. 국민을 볼모로 해서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이 손학규, 그리고 말이죠, 또 한 사람 있죠.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국민 시청자 여러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사람은 민주당으로
점프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의 정치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고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참으로 불쌍하죠. 각 당에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당의 박지원이 한번 보세요. 자, 지난번 헌재 문제에 있어서 그 헌법재판관 문제 청문회를 두고 말이죠. 처음에는 반대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또 여권과 야합이 됐는지 이 정도 했으면은 덮어주자. 이 청문회라는 것이 액션을 취하자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제대로 밝혀내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관철시키면 안 되는 것이 시키지 말자고 하는 것이 청문회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몰아붙였으면 됐다. 그 정도 몰아붙이면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잘못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박지원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야합을 해서 이 정도 하고는 덮어주고 또 넘어가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면에는 여권과 긴밀한 어떤 꼼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중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것이 박지원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문제는요. 심상정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필요도 없고요. 논할 필요가 더 이상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이 정치권이 바로 이렇게 야합을 내서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 거치는 것이 바로 또 이제 사보임이라고 있습니다. 사보임이 뭐냐고 하면 사임과 보임을 하지 마라. 사임과 보임에 대한 임명을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희상 하는 꼴하지 보십시오. 문희상이가 임미자 성추행을 한 꼴을 보십시오. 이 민주당 정권, 이 좌빨 정권들의 속성이 그대로 모두 나왔습니다. 공직자를 얼굴을 만지고 배를 만지고 이거야말로 성추행이거든요. 우리가 굳이 성추행이라는 그런 몰골스러운 단어를 쓰기 전에 이런 국회의장이라는 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그 사람의 정체성이 과연 뭔가. 바로 그래서 국민들은 민주당과 좌빨 정권이 좌빨 세력들의 미투의 온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이 패스트 트랙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정치는 완전히 실종이 됩니다. 여권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다 갈 것이고요. 그때그때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민주당의 2, 3, 4 중대는 지금과 같이 제1야당을 왕따시키고 이렇게 풀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국은 더욱더 혼란해져 버리고 견제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거법은요. 우리가 연동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을 정의당을 살려놓고 다당제로 가자는 겁니다. 저도 다당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양당제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언젠가는 다당제로 가서 이제 연합도 하고 연정도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의 이 군소 정당은요 이런 자격들이 있는 정당인가? 야합만 하는 정당이 연합이 연정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보임의 오인환 의원을 배제를 시켰다고 지금 들어왔네요. 배제를 시켰다고 지금 이 네이버에 뜨고 있는데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들면 선임을 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해임시키는 이런 인사. 그러면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다수결은 왜 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독재를 해버리죠. 그냥 사회주의 같이 김정은이 같이 99% 100% 나오는 정치를 하죠.
이것이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오늘 저는 원고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이 알 건 알아야 되겠다. 한심스러운 문제를 제대로 밝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 세상클릭TV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요. 언론에서는 미화시킵니다. 공수처법 절반 아닙니까? 이런 걸 왜 합니까?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법 왜 필요합니까? 거기다가 청와대 대통령 친인척 수사는 배제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김영란법을 보면서 실망했던 부분이 국회의원들은 빠졌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어떤 비리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비리 문제는 그 집단에서 다 나오는데 이 공수처법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번에 민주당과 야3당이 야합을 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자유한국당 끝까지 투쟁을 해야 합니다. 원내대표 모든 의원이 사퇴할 각오로 하고 이번은 투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투쟁이 중도하차 이회찬이 얘기대로 이거 오래 못 간다는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리면요. 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이미 무너졌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 하나만 합니다. 더 이상 하면 뭐합니까? 저는 이 시점에 장애투쟁을 하는 자유한국당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원 1년 남은 임기 의원 총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총사퇴를 하게 되면 조기 총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나 야3당 꼬라지를 보면 너희들은 사퇴해라 우리끼리 한다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1년밖에 남지 않은 임기 내팽개치고요. 다음 총선에서 승부를 거세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우리 보수 진영이 압승을 할 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강구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태극기 운동인데요. 태극기 세력들. 언젠가는 저는 지금 3년 동안 아스팔트를 지켜온 우리 대한애국당과 또 자유한국당 어떤 형식이든 저는 결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의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뭉치지 못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국민을 외면한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나라를 내팽개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대한애국당 우리 관계자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 결집하는데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패스트트랙이나 사보임 골치 아픈 문자가 있는 단어가 있는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패스트트랙은 국민을 기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국가는 민주당과 이 야3당의 꼼수에 소유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권이 지금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이번에 장자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윤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정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자기는 캐나다로 어머니 병환 때문이라고 날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이런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했던 안민석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라고 보세요? 윤지호가 떠나고 나니까 안민석이는 지금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다가 옛날 박근혜 대통령 나체 사진을 그렸던 집단들 아닙니까?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들이 이끌어가는 지금 정부 그리고 입법부를 관장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들은 비참합니다. 거기에 손석희 그리고 KBS를 비롯한 언론들이 장기현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갔는지 이제 국민들 느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의 언론들과 지금 정치권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특히 좌빨들 정치꾼들은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놈들이요. 대먹지 못한 놈들이에요. 제가 전도사 입장에서 이런 격한 말씀을 한다고 나무라고 싶으면 나무라십시오. 오죽했으면 제가 그러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가 없고요. 베네수엘라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론을 규탄하는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KBS 시청료 거부 운동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오늘도 제가 빠짐없이 또 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언론들이 있는 한 국민의 알 권리는 실종이 되고 국민은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들 여기에 공정사회 국민연합감시단에서 실시하는 KBS 시청료 거부운동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돌리셔서 저희들에게 접수 대행을 해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일괄해서 대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직 제가 완전히 밝히기는 뭐하지만 어저께부로 이 시청료 거부운동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잠자코 있던 이 대한민국 대표 보수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이제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저희들 시청료 거부운동 본부와 함께 손을 맞잡고 언론을 규탄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수진영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상당히 변했다. 옛날의 재향군인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희들이 미팅을 갖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자기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뿐이다. 단지 안보 문제에 있어서 평화를 생각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변명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변명의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아마 5월 달에는 엄청난 성명서를 발표하고 KBS를 압박하고 언론을 압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국을 순회하면서 문재인 정권 퇴진 그리고 시청료 거부 운동을 지방순회 서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미쳐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운동에 동참하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또 이 나라의 언론이 바로 서고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이 애국 국민들은요, 목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영의 논리는 다 떠나 있는 겁니다. 단지 지금은 자기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열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이 모든 세력들이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서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또 끌어내리고 탄핵하고 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태극기 세력들이 될 거라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비관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 오래 못 갑니다. 통찰력 구단이 장담합니다. 문재인은 오래 못 갑니다. 어떤 식으로? 퇴진하는 것도 있지만요. 청와대 내에서 시체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좌빨들의 속성은요.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정권이, 죽이는 세력들이 바로 이 좌팔들 세력이라고 볼 때 틀림없이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시체가 되어서 나올 거라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오늘 방송은 저희들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김정문 전 대사 경고하는 마지막 경고. 민주당과 234중대 군소 야당, 국민을 향해 희롱하지 마라. 손학규와 박지원이, 심상정이는 국민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마라. 두 번째 경고,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강력한 투쟁 의지를 가지고 대한내국당과 결집하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